논문을 처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논문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. 새로 안 해본 일을 새로 하는데 어떤 사람인들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.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굉장히 막막하고 광야에 내던져진 마치 자고 나니까 아프리카 어떤 사막 속에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데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는 당연히 지도교수고, 하지만 지도교수들은 언제나 바쁩니다. 요즘 현대사회에서는 무슨 뭐 개도 바쁜 세상인데 교수가 왜 안 바쁘겠어요? 그래서 바쁜 지도교수보다 이미 잘 돼 있는 계층화돼서 잘 만들어진 논문을 카피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표절을 통해서 모방이 창조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단 그것을 베껴가는 과정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,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한 부분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돼요. 그러니까 노래를 듣는 사람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거지만 내가 가수가 되고 싶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들을 때 저 사람은 저기에서 저런 식 발성을 하는구나,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해서 호소력을 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베껴 나가다 보면 자기 안목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. 그래서 표절에서부터 시작된다. 요즘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표절은 안 좋은 거다 라고 하는 거지만 표절 없는 창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선행연구라는 거에 대한 검토, 그 다음에 잘된 논문을 찾아서,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안목이에요. 마치 야구선수가 좋은 공을 골라내듯이, 좋은 공을 골라서 배트에 맞추는 것처럼 잘된 논문을 찾아서 그것을 표절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내 공부를 만들어내는 것, 그거야말로 빠르게 논문 쓰고 그 다음에 논문 쓰는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.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도움되는 사람은 언제나 바쁘고, 내가 도움을 받을 시기가 됐을 때는, 그런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시기가 됐을 때는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 연출돼요. 그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. 그래서 스스로 선택해서 판단해 갈 때는 사람이 의지하는 건 분명히 좋아요. 예전에 김용옥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. 전문 지식, 새로운 전문 지식을 가장 빨리 습득하는 방법은 책을 보는 것보다 전문가에게 듣는 것이 가장 좋다. 하지만 그 전문가는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. 그래서 책을 어떻게 분석하느냐, 그 다음에 논문을 잘 쓰고 싶다 아니면 빠르게 쓰고 싶다, 그 잘된 논문을 분석하면서 내꺼화, 자기화 시키는 거죠. 그거야말로 논문 쓰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고, 그게 베끼는 기술입니다.